붕붕 꼬막꼴발 만들기. 폐품을 재활용해 곤충을 만들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도구 사용에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준비임을 달걀판, 날개와 더듬이를 만들 모루, 색칠 도구와 송곳, 가위, 칼, 접착제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달걀판을 두 칸 잘라줄게요. 톱질을 하듯이 쓱싹쓱싹. 끝부분도 가위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깔끔하게 두 칸. 자, 그럼 꿀벌의 노란 몸통을 만들어볼게요. 물감으로 꼼꼼하게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쓱싹쓱싹. 꼼꼼하게 색칠해주세요. 짠! 노란 몸통이 완성됐네요. 그럼 여기에 꿀벌의 포인트죠? 검은색 줄무늬를 넣어줄게요. 검은색 물감으로 두 줄만 그려보겠습니다. 으아! 삐뚤빼뚤해도 괜찮아요. 마무리까지 슥! 짜잔! 그러면 귀여운 눈을 그려볼게요. 먼저 흰 색깔로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눈알 스티커를 이용해도 좋고 원하는 표정으로 그려주면 더욱 재밌어요. 저는 물감이 있으니까 그려볼게요. 바로 검은 눈동자를 그리려다가 번져버려서 날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날개는 하늘색 모루로 만들어볼게요. 동그랗게 말아서 가운데 부분을 감아주면 리본 모양의 날개. 짜잔! 이건 꽂아주면 되고 검은색 모루로 더듬이를 만들어볼게요. 검은색 모루로 오른쪽 왼쪽 두 개. 끝이 동그란 걸 만들어줘야지. 조금 길게 잘라서 끝부분을 동그랗게 말아주면 나머지 한쪽도 이렇게 잘라서 짜잔! 귀엽겠다. 머리에 꽂아주면 되고요. 검은색 눈동자를 마저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입이 없으니까 미모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속눈썹을 그려줘야지. 이제 말랐다. 눈동자도 그려주고 짠! 이제 머리를 송곳으로 뚫어줄게요. 더듬이를 꽂아야 하니까 송곳으로 들어서 물감에 젖으니까 눅눅해서 잘 안 뚫려요. 여러분은 색칠하기 전부터 구멍을 뚫어주고 색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더듬이를 꽂아서 짜잔! 날개를 이렇게 얹어서 모양을 잡아주면 완성입니다. 짜잔! 두 개 같이 볼까요? 꿀벌 만들기 완성! 폐품을 재활용해 꿀벌 만들기 한번 해보세요.